시원함을 찾아 도착한 이곳.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 차가운 공기까지 일단 제대로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저 옷 입은 거 보이세요? 한여름인데도요, 여기는 춥네요. 아, 네. 여기는 자, 구례의 십경 중에 하나인 산동면에 있는 수락폭포인데요. 아무래도 폭포가 찬 기운을 품어내는 거죠. 그런데 폭포치고는 그렇게 크거나 웅장하진 않은데요? 그 수락폭포는요, 눈으로 보시는 수락폭포가 아니라요, 온몸으로 물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폭포 되겠습니다. 저 뭐 몸 아픈데 좋다 하는 게 혹시 저기 가서 물 맞나요? 그렇죠! 폭포의 기운 온몸으로 받겠다! 제가 아픔을 딱 나아서 오겠습니다. 출발! 건강해진다는데 뭘 못할 소냐? 아픈 곳 낫는다면 진격의 이슬비 찍찍 고! 얼음장 같은 폭포물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. 신경통, 근육통, 산후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락폭포. 그래서 좀 버텨봤는데요. 시원한 여름을 책임진다는 수락폭포. 오늘 제가 몸으로 직접 느껴봤는데요. 와, 수락폭포. 더위 어디니? 근육통, 신경통 다 어디 갔니? 이 모든 걸 없애주네.